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 2, 3, 3단계에서 1.5, 2.5 단계를 추가한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확진자 수인데요.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의 평균을 구해서 대응 단계를 높일지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고요.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업소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죠. 이번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황금 연휴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의 제어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는 직장인들 귀 쫑긋한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연말정산,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카페에서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자,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요. 고쳐 쓰자, 이런 주장이 등장할 만큼 잘못된 말인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모튼 아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어느새 2020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연말정산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세무법인 다솔틴 씨의 이은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자 세무사입니다. 예. 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어떤 걸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네. 그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제공되어 있고요. 예. 일단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네. 작년 연말정산 금액을 이제 미리 채워서 그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넣어놨는데요. 아, 이게 이제 개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수정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예상세액을 계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사설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세법상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인인증서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건데요. 그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이 예. 발급하는 인증서이고요. 이것은 이제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얘기합니다. 예. 예. 반면에 사설인증서는 우리 민간기업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패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인증서, 그다음에 은행권의 뱅크 사인 등이 있고요. 예. 이러한 인증서는 그 개인의 인증 여부를 PIN 번호, 뭐 그 지문이나 신체 인증 또는 개인이 설정하는 비밀번호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 공인 인증서와 다른 점은 유효 기간이 조금 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몇몇 항목은 금액을 미리 채워주잖아요. 이게 네. 올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까?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실제 사용한 금액이 되고요. 아, 예. 나머지는 아직 2020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 금액을 각 공제 항목에 따라서 미리 채워둔 겁니다. 즉 작년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총급여액, 그다음에 각종 공제 항목들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 이런 것들은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2020년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이런 숫자들은 그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예.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뭐 사용률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골든 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20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뭐 사용분 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는데 예. 그 올해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1, 2월 사용분은 작년이랑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3월에 사용하신 건 그의 두 배. 예. 그다음에 4월에서 7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를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절에는 예. 구분 없이 사용금액의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8월에서 12월은 다시 종전 공제율로 돌아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황금기다라고 하시면 이왕이면 신용카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지금이요? 지불카드, 네, 지불카드, 예, 예. 우리 체크카드라고 하는 예. 지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이 좀 더 절세 팁이라면 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기왕이면. 예. 네. 이게 월별로 다릅니까?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 보통 이제 종전까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예, 예. 올해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1, 2월, 3월, 예. 그다음에 4월에서 7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애청자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9월까지 신용카드액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미리 보기 네. 서비스로 확인을 해보면 신용카드 많이 사용했는데도 이 네.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네. 그런 겁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가 일명 소비요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 소비를 많이 해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소비를 하셔야만 네, 그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예, 25%요. 그런데 네네, 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전부 합쳐봤더니 25%에 미달해요. 나의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해요.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1원도 볼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예상 절감세액이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세무사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네.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네. 듣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요. 저희가 전화 끊고 네.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연말정산이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자,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세무법인 다솔 TNC의 이은자 세무사와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음질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려있는데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고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소 네. 음질이 좀 좋지 못해서. 네. 예. 자, 말씀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되면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건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료 또는 자동차 보험료나 뭐 생명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놨다든지. 예예. 예, 아니면 전기요금이나 뭐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또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든지, 예.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그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 본인이 생각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세법상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차이가 생겨서 예. 또 절세 효과를 또 좀 못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예예.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미 다른 공제 항목들에서 이미 공제를 다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부양가족 네. 신용카드 자료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예.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뭐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하고 예,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예. 네. 자, 지금 연말정산 신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네. 만약에 25%를 지금 초과하지 못한 미달하신 분들은 이후에는 소비 계획에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기왕이면 예, 그 지금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예. 카드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보다는 득불카드, 현금영수 예. 등을 발급받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왕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좀 네.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총급여가 높아지면 총급여에게 25% 금액도 높아지잖아요. 예예. 네, 그래서 또 그에 살짝 미달하게 되면 공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연봉 금액이 높아지면 또 소득 공제 한도 금액이 낮아지거든요. 거꾸로. 예. 예. 그래서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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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감안해서 몰아 주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이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금액 네. 전액이 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네. 이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이미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면 전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신차 구매 카드로 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차를 구매했을 때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네. 소득공제가 됩니까? 아, 안 됩니다. 아, 신차는 중고차를 안 되고. 구입하실 때만 중고차 예. 구입금액의 10% 상당액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예,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네. 자, 또 챙겨봐야 할 달라지는 항목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예. 이제 작년에는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그 업종이 제한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올해는 그 서비스 산업 업종이 좀 추가돼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업종이 좀 확대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또 재취업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경력이 단절됐던 사유, 예, 종전에는 임신, 출산, 육아 이 세 가지만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결혼, 자녀 교육 이 두 가지 이유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됐던 기간도 뭐 3년에서 10년이었는데 이것이 예. 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네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자,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요? 예. 일단 제가 연말정산할 때 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 우선 첫째는 그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돌아가신 네, 해까지는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이분을 놓치면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 예.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병환이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을 놓치시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중증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거든요. 예.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450만 원의 공제를 놓치게 되고, 그다음에 거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을 건데 의료비 세액 공제도 놓치는 예,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연말 정산하면 챙길 서류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년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 늘기도 하는데 네. 올해도 간소화 서비스 확대된 항목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그 서면으로 제출해야 됐던 것 중에 또 몇 가지 무슨 안경 구입한 거라든지 예, 예. 이런 몇 가지가 또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도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 연말 정산이 본격화되는 예. 1월 중순쯤에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필요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연말 정산을 좀 보니까 코로나19로 네. 가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했다든지 예, 예.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세금에 좀 담아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 서민 내지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또 노력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고 남은 두 달 동안 알뜰하게 챙겨서 13번째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 TNC의 이은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만 모았습니다.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의료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유령 대리수술 문제도 다시 불거졌는데요.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 정재환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실 리서치 팀장 정재환입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조사는 이 경기도 수술실 CCTV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좀 덧붙이자면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궁금한데 이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의 평가를 알아봤는데요. 예, 예. 도민 10명 중 9명인 90%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 결과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82%보다 약 8%포인트 높아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90%에 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수술실 CCTV 문제는 참 오랫동안 좀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경기도 수술실 CCTV 운영으로 기대되는 점도 있고 좀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도민들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요. 예. 전체 응답자의 43%가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또 분쟁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다 24%, 예.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21%, 환자의 알 권리 충족 13%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반면 또 우려되는 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5%가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를 가장 우려하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또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가 우려된다는 응답도 25%로 비교적 높았고 그다음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 분쟁 가능성 15%,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8%, 예. 또 의료진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사생활 문제로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궁금합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네. 의견은 어떻습니까? 촬영에 좀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 네. 수술실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이 촬영에 동의할지 그 의향도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예.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인 93%가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예. 이 중 반드시 촬영하겠다는 응답이 44%나 차지해서요.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CCTV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 당부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4%. 예. 신생아실에 CCTV를 모든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가 나타나는 등 도민들은 이 수술실 CCTV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수술실 CCTV에 대한 도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매우 높다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이와 같은 도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요. 수술실 CCTV 설치비를 민간 병원에, 민간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원해서 민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앞으로도 많은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 정재환 리서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오늘부터 좀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 헷갈리십니다. 10시 30분부터 방송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97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97명인데요.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세 자릿수에 육박한 두 자릿수인 데다 휴일인 어제는 검사 건수가 준 것도 고려하면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그제 할로윈데이, 또 단풍청 나들이 계획 등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환자 발생 흐름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지 않으면 새로 적용될 5단계 중 1단계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숫자 5단계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정부가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꿨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기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 관리 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결혼식장과 마트, 백화점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자,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도 금지가 됩니다. 자, 전국 유행 단계인 2.5에서 3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기준이 더 강화되겠죠?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자, 또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자,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적발되면 1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인데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점도 챙겨야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 이것은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3배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른바 코세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600여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가 지난해에 3배 규모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로 재고가 많이 쌓인 유통업체들이 역대 최대 할인을 내걸고 있는데 쇼핑객들이 밀집되는 만큼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행사 첫날 어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몰렸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이 인기 상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지원합니다. 오는 15일까지 2주간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매주 월요일엔 라이프 백과사전을 꺼내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 카페를 가면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로 나오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문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고쳐 쓰자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 만큼 잘못된 말 같은데 계속 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짜요? 예.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팬입니다. 모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아니에요,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입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야,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뭐. 형제 씨를 그리워하면서 왜 이럴까요? 어른이들의 이 네.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그런 네. 시간인데 네. 저도 이렇게 게스트분들 소개할 때 뭐 네. 신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를 떠올리니까 네. 이 문장 좀 이상하다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네, 네. 아메리카노를 뭔가 받들어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시고 싶을 때는 받들어 모셔야 마땅합니다만 네. 사실 조금 그래요. 네, 좀 이상하죠? 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약간 비틀어 말하면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굉장히 높이는구나. 배금주의 사상이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약간의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예. 뭐 사실은 좀 이상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이상하게 말하진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퀴즈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네네.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 일상 속에서 네. 많이 접하긴 하거든요. 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처럼 이건 좀 이상한데 싶었던 표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문자 참여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네, 맞아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예, 예. 아, 일상생활 속에서 좀, 아, 이 말 정말 이상하다. 뭐, 누가 얘기했던 것도 되고요. 누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약간 듣기가 이상하다. 예, 예.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돈을 내고 네. 거스름돈 받을 때 네. 여기 거스름돈이십니다. 이런 경우도 자주 접하고 네네. 특히 이것과 지금 유사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나운서가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네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청자분들께 자 지금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 네네. 애청자분께 이렇게 게스트를 님으로 올리는 네네. 그런 것도 있어서 네.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예. 너무 제가 너무 많은 큰 힌트를 줘서 더 문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예. 유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근데 막 이제 막 열심히 무슨 글을 쓰고 있다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분명히 제 연구실로 전화를 했거든요. 예. 저는 연구실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연구실에 계실까요? 아, 연구실에 전화를 해놓고. 네. 연구실에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약간 혼이 빠진 상태로 막 글을 쓰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보통 예. 우리가 연구실에 계실까요? 그러면 누군가 제 3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내가 앞에 무슨 말을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누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잘 들어보니까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전화를 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예.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힌트라고 하셨는데 더 미궁 속으로 가는 거 미궁 속으로 빠지나요? 더 헷갈려요? 보통 예. 리을까요? 의문문을 쓸 때는 우리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확실하지 않을 때 예, 그렇죠. 뭐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제안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 뭐 어디에 갈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예, 예.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내가 많죠. 확실하게 예. 연구실에 있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구실에 계실까요? 몇 시까지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예, 예.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주어가 저라면.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럴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예, 예.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왜 웃으시죠, 계속? 너무 웃겨서 네. 지금 3582번님께서 문자가 네, 네, 네. 왔는데 감자탕 뜨거우십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 아, 네, 감자탕 뜨거우십니다. 네. 아, 이런 네. 경우 많습니다, 진짜. 네, 정말 우리가 네. 좋아하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앞서 얘기했던 그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바꿔 쓰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 얘기가 나온 게 수십 년이 됐어요. 예.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왜 못 고칠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풀어가 보자. 이런 거고요. 정말 궁금한데. 네, 또 예. 이제 좀 이상한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서. 예. 네. 뭐뭐 하지 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군대 다녀오셨죠. 지금. 네. 네, 다녀왔는데 0931번님도 뭐뭐 하지 말입니다. 군인어법 이상하다고. 아, 군인어법 이상하다고. 네, 저도 네. 군대 헌병 만기 제대했습니다. 아, 네. 예, 예. 저기 왜 그럴까요? 뭐뭐 하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러니까요. 뭐뭐 하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네. 틀리지 않아요. 일부러 틀리지 않고요. 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틀린 게 계속 정착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냥 그 사람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왜 이상한 말을 써? 이게 아니라 예. 왜 그런 이상한 말을 쓸까 우리가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물존대 하나죠. 예, 예. 사물존대. 왜 사물을 존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존댓말 그럼 이제 이렇게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높임법 굉장히 발달된 언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발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 언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화자, 청자가 있죠. 예. 발화 장면에.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는 주어하고 그러니까 주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목적어처럼 객체가 있어요. 예.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중요한 세 삼자가 있는데 청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문장 안에 있는 주어, 주체, 예.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같은 객체. 이 세 가지를 다 높일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화자와의 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높이게 되는 예. 이런 매우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어렵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 때 주체 존대. 라고 하고 그 주체 존대의 형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시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가 이상한 건 나오시다의 주어는 주체는 문장 안에서의 주체는 아메리카노잖아요. 예, 예. 근데 아메리카노는 화자하고 비교할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이든 주인이든 아메리카노를 내주는 사람보다 물건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높여주니까 예.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주체 존대가 좀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이 되느냐? 사실은 그 아르바이트 한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예. 2,000명 이상의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래서 혹시 이런 종류의 사물존대 잘못된 사물존대를 써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명 중에 4명 거의 80% 이상이 써봤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근무 중에 무엇을 높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엉터리 그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극도로 높이는 이런 고객들을 극도로 높이는 이런 엉터리 존댓말에 대해서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68.4%, 70%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주인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이런 말, 틀린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예.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귀가 쫑긋하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틀린 말을 하냐?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얼핏 든 생각은 네. 이 손님에 대한 네. 그런 게 너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시를 안 쓰면 화를 내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불쾌하다. 손님이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고요? 왜 시를 안 붙이냐. 나를 존대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요. 예예.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그 나왔습니다. 업장을 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100원이세요라고 얘기해서 내가 문법을 틀리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아. 내가 이거를 100원이에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왜 나한테 실을 안 붙여? 이 사람 뭐 나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례해? 이렇게 비난을 듣고 예예. 그래서 이 업장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 안에 말 그대로 갑을 관계가 그렇죠. 철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감정노동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답변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 문법성이 공손성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좋은 말씀 네. 같아서. 문법성. 그러니까 이게 비문법적이다. 이걸 알면서도 그 비문법적인 말을 쓰는 이유는 예. 내가 저 그 손님에게 공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더 먼저고 또 공손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 그러면 예. 불쾌하니까 그래서 내가 비문법적인 문장을 써서 비난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비문법적인 써서 문장을 써가지고 손님이 만족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 말씀하셨듯이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그게 결국은 일상의 갑질이 아닌가. 왜 우리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 말에 만족하지 못할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언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보면 네. 참 갑질 굉장히 네. 많잖아요. 손님이 네. 하는 갑질들. 네. 아, 오늘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문화 현상들이 네. 네. 언어에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네. 많은 문자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네네. 대체로 네. 진짜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그렇죠. 뭐 맞습니다. 4593번님께서도 마트 직원이 오실게요 가실게요 뭔가 네. 좀 어색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이런 그것도 하시네요.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되게 좋을 예, 것 예. 같은데요. 뭐 오실게요 다음 손님 오실게요 다음 손님 가실게요 혹은 뭐 병원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주사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뭐 다음 그 누구님 들어오실게요? 예,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그냥 이상한데? 그냥 이상하죠. 네. 왜 이상한지는 그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관찰하는 것과 오실게요? 일반적인 예. 사람들이 그냥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왜 오실게요는 이상할까? 아 근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또 잘못된 건 같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 자 그러니까 똑같이 또 그것도 서비스 장면이거든요. 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돌아놓으실게요 이렇게 돌아놓으실게요. 얘기하죠. 그 말을 하는 분들은 주사를 놓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죠. 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돌아놓으실게요가 아니라 돌아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돌아누우세요 돌아누워주세요 이렇게 예.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돌아누워 주세요는 명령문이에요. 돌아누워 주세요는 명령문. 행동을 요구하는. 예.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는 원래 명령문을 사용해야 돼요. 행동을 요구해야 되니까 돌아누워야 예, 예.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명령문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손님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예.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예, 그래서 예. 명령문은 아무한테나 잘 못 쓰잖아요. 명령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쾌해지는 이유가 어디다 명령지야 나한테 하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문을 대신에 다른 종류의 문장을 써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적인 것이 의문문이에요. 예. 창문 열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문 열어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네네. 의문문을 써가지고 명령문 대신에 해서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돌아누워 줄래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은 또 아니 나한테 왜 질문을 하고 그래? 예. 나 돌아누울 건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불편해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평서문으로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누우실게요. 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한 말이군요. 왜 이상한 말이냐면 네. 원래 니을게요는 주어가 1인칭일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나 이거 할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인칭에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돌아누우실게요는 너 돌아누우실게요예요. 예예. 환자분이 돌아누우실 건데 내가 돌아눕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돌아눕는 거죠. 그러니까 2인칭에다가는 리을게요를 안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공손한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그런 공손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것도 결국은 일상의 갑질의 결과 문법성이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긴 건 아닐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오늘 뭔가 진행자가 아니고요. 네.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계속 배우는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네. 조금 전에 또 네. 이런 말씀 굉장히 저도 가슴에 좀 와닿는데 네.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겼다라고 하셨는데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이런 네. 좀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네. 방어적 사물 극존칭. 그러네요. 예. 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예. 예. 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2496번님께서는 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거요? 옛 어르신들이. 네. 아이고 비가 오시려나 봅니다. 네네. 이런 건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예, 예.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사회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예. 예. 네.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각 매장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사실 펼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엉터리 존댓말을 없애는 건
이 말을 듣고 있는 맞습니다. 결국 고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 아니라 손님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을 사면서 혹시 갑질의 권한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예.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유튜브로 코노 알림께서는 네. 엄청 신박하다고. 아, 그래요? 예, 네. 하셨고 사실 저는 오늘 주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네.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담겨 있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네.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언어는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거울을 왜 비춰볼까요? 나를 좀 더 단정하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어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 예.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누는데 조금 결론으로 귀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들으시는 분이라도 네.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이나 가면 어떤 네. 자세를 좀 취해야겠습니까? 일단은 반말을 하지 않아야겠죠. 반말을 하지 말라. 네. 예. 그게 결국은 말에서 오는 위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 예. 누구에게도 반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존중해주는 태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면 언어를 쓰는 것도 조심조심 하겠죠. 예. 대하는 태도도 조심조심 하겠죠. 그러면 이런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그런 것들은 줄어들겠죠. 예. 자, 문법성이 공손성을 이기는. 네.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기는. 아니, 아, 그날이 네. 되기까지. 아, 네. 문법성이 늘 이기는. 예, 늘 이기는. 저희가 한번 열심히 또 뛰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여행업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고사위기에 처한 여행업계는 협정 체결국 여행객에게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난해 국내 여행의 가장 큰 손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120만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늘 아침 여행 관련 기사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다시 여행할 수 있을까? 자, 언젠간 그날이 오겠죠?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